저는 그 행사의 진행을 맡은 화요 공판장 노인이 팀장. 저희가 출란 그 한국 출란 입문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오늘 첫 강의를 갖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강의는 11월 달에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해서 매번에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강사분들이 이제 그 출란 분야에 거의 한 20년, 30년 대안을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좀 출란 단체나 그 란계 그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우리 한국 출란의 개요 및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사단법인 그 한국 낭문화협회 자문위원이시고 그 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규석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11월 12일 두 번째로 우리 출란의 문제기와 우리가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재단법인 국제낭문화센터 이사이시며 부천대 교수로 재임 중인 정지영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 세 번째로 우리 신화 꽃대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사단법인 한국출란의 중앙회장님이시고 현재 단국대 교수로 재임 중인 추병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6일인데요. 출란 재택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마지막 실습을 총괄 강의해 주신 우리 재단법인 국제낭문화센터 이사장 겸 현재 한국난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우리 김진범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사님들은 우리 그 한국 출란계를 그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의 수준의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출란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지하에서 거래됐다 할까요? 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을 이제 공식화시켜서 제대로 된 경매도 하고 또 참여자도 좀 많이 늘리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 출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많아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그 부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게 출란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서 그것을 좀 발전시켜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또 출란뿐만 아니라 난 전반에 대해서 우리 도시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아파트 베란다나 또는 난 재배사에서도 이렇게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앞으로 더 이렇게 좀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AT에 여러 가지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난 재배 농가들이나 또 난에 관련되는 여러 애호가들이 다 같이 이 난 산업이 출란 산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좋은 그 건설적인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받으셔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홍판장으로 우선 환영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적, 우리 전통 문화로서 우리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갖다가 함께 했던 한국 출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유택한 상을 주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체 원로님들하고 아까 이제 김 회장님이나 나오셨던 선생님들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공판장하고 우리 출연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첫 경매를 시작했고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조금 좀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출란에 있는 많은 LR인들,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양성할 것이냐,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시장을 모실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강좌를 개설하게 됐고 또 조금 있으면 내주 그 14, 15, 16 요 3일간은 출란 대전을 우리 ATS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와 우리 그 공판장이 손을 합쳐가지고 한국 출란의 활성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출란을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좀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첫 강의 참여하신 만큼 재미있게 또 즐겁게 마지막까지